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 이상형이었던 사람과 연애를 해보신 적 있나요? 경험이 있다면 어떠셨나요? 저도 제가 정말로 원했던 스타일의 여성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막상 만나보니 제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달랐던 걸 느꼈습니다. 반대로 이런 스타일은 내가 선호하지는 않았는데 만나다 보니 정말로 좋았던 추억도 있고요. 남녀간의 사랑은 이렇게 예상했던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서브 연애 라인은 없죠. 역대 최고의 힐링 드라마로 가고 있는 작품에서 굳이 서브 연애까지는 말할 필요 없지만 한 시즌 8 정도 만들면 권민우와 최수연은 의외로 잘 어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봄날의 SR 최수연과 소풍날의 장마 권민우를 매치시킨다면 싫어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현재 최수연이 바라보는 권민우는 인간 이하의 짐승 수준이죠. 최수연은 몇 년 동안 우영우를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권민우는 우영우 아버지가 회사 대표를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서울대 로스쿨 수석 졸업에 변호사 시험을 거의 만점 받은 우영우를 낙하산으로 몰았죠. 최수연은 친구를 모욕하는 권민우를 좋아할 수가 없죠. 권민우에게 조금의 호감, 아니 그냥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가 되려면 시즌 3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현재로서는 최수연에게 권민우는 극혐입니다. 그런데 권민우의 눈에 최수연은 어떨까요? 한 남자로서 권민우의 생각을 읽어볼게요. 이준호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을 때 권민우는 이준호에게 같은 팀이구나. 그럼 최수연이네. 이렇게 말했죠. 우영우한테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우선 권민우는 우영우는 아예 배제했었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더 욕을 먹었고요. 권민우 눈에 같은 팀에 괜찮은 여자가 없었다면 같은 팀이네 라는 말도 안 했겠죠. 권민우가 봤을 때도 최수연이 꽤 좋은 여자라는 거예요. 남자는 어떤 여자한테 관심이 없으면 1절 입 밖에 내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준호는 회사 최고의 킹카예요. 권민우는 이준호에게 많은 여자들이 대시하는 걸 옆에서 지켜봐왔습니다. 그런 이준호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하면 꽤 높은 눈높이에서 생각했을 거예요. 외모도 좋고 같이 있어 보니 심성도 착해 보이고 심지어 부장판사 딸이고 그렇게 회사 최고의 킹카와 매치한 게 봄날의 햇살 최수연인 겁니다. 권민우는 최수연과 같은 팀에서 티격태격하죠. 권민우는 기본적으로 예의가 없는 편이고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들 아니면 까칠하게 구는 강약 약 강의 사람이에요. 만약에 권민우가 최수연이 많이 싫었으면 엘리베이터도 같이 안 타고 식당에서 말도 안 걸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권민우가 최수연을 좋게 봤으면 먼저 대시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죠. 제가 본 권민우는 야망이 있습니다. 목표도 굉장히 뚜렷하고요. 일단 권민우는 내년에 있을 재계약이 그에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회사 안에서 최수연 같은 좋은 집안의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바득바득 일을 갈면서 살아남겠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권민우에게는 최수연도 경쟁 상대죠. 차차 시간이 지나고 업무 처리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을 때 그때야 연애 생각도 나겠죠. 그때는 친구 이준호와 우영우가 사귀고 있는 시점이라 자연스럽게 우영우, 이준호, 최수연, 권민우 이렇게 넷이서 밥도 먹고 여행도 가다 보면 권민우는 한바다 퀸카 최수연에게 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풍날의 장마 권민우는 봄날의 햇살 최수연을 만나야 사람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도 빠르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